다섯 번째 미션인 알파랩 섹터 1입니다. 이 패널을 클릭해서 문을 열어주도록 합시다. 주변이 상당히 어두운데요. 어이, 시체들이 되살아났네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시체들을 보면 전부 다 죽여야 되겠어요. 다 좀비 이게 뻔하니까. 이번 미션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일단 이걸로 방 안의 불빛을 밝게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에 또 헬스테이션이 있네요. 건너편에 좀비가 있습니다. 좀비 목소리, 좀비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에도 좀비가 있습니다. 수류탄으로, 예, 죽였네요. 어이씨, 여기 바로 옆에서 튀어나오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선이랑 철물들이 엉켜가지고 길이 막혀버렸어요. 네, 씨.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내려가자 보면 이프가 또 순간이동해서 옵니다. 그리고 저 레이저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바로 즉사입니다. 일단 이 캐빈에서 이쪽에 있는 PDA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적부터 제거하죠. 피디 먹었나? 좋았어. 켈 베거의 EPD 액시던트 오디오를 들어줍시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얻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되면서 주변에는 물체가 둥가이를 위협합니다. 자, 피해주세요. 그러면서 인프가 다시 소환됩니다. 으아씨! 아씨, 깜짝 놀랐어. 일단 이 문을 열어둡시다. 자, 건너편에 좀비 병사가 있네요. 쓰러트려줍시다. 이제 비밀번호를 말할 시간이 됐어요. 뉴 세이프티 프로토콜 인 더 랩. 앤드 위 해브 스톡드 원 오브 더 스토리지 캐비넷스 위드 에머전시 메디컬 서플라이즈. 코드 포 더 캐비넷 이즈 752. 됐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클릭해 주고 앉아서 지하도로 이동합시다. 파워 오프라인. 주변이 상당히 어둡네요. 플래시를 잘 켜두고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감지해 줍시다. 이쪽은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화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음. 가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스를 막아야 돼요. 어디가 어딘가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나네요. 잭 스미스 PDA와 함께 여기서 파이프의 잠금을 Gas leak stopped. 예. Fire extinguished.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진압됐죠? 계속 앞으로 가줍시다. 자, 오르면 병사가 여기에 숨는데 기름통으로 제거해줍시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씨. 여기서 기습이 있었네요. 계속 가줍시다. 여기서 또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녀석은 마고트예요. 머리가 두 개 달린 악마로 인프와는 달리 근접 공격만 하고 체력도 낮습니다. 대신 물량으로 덤벼드는 녀석이에요. 한 여섯 마리 정도 나옵니다. 네 마리네. 어, 더 있어. 으아잇! 망했다. 양쪽으로는 다 막혔으니 양쪽으로 막히진 않고 일단 이쪽은 막혔으니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이쪽이 진행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지만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네요. 누가 있어? 아, 기름통이 많아요. 병사 하나는 위쪽에 있었네요. 어이 누구야? 씨, 발 조심하세요. 어이 씨. 발 잡아줍시다. 어디서 자꾸 기름통이 던져지는 거야? 누가 자꾸 기름통을 던지는 건지? 어이 씨. 빨리 제거해줍시다. 여기 함정이에요. 뒤로 나와? 일. 뭔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데? 여기서 이걸 잘 보시면은 여기에 숨겨진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샷건 탄약을 대량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구석 조심하시고. 하이드 컨트롤 쪽은 보안 등급이 나가지고 낮아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네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열려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죠. 입장하자마자 마고트가 반기네요. 이씨, 머리 없는 녀석이 컵들을 뒤적이고 있어. 어디야? 일단 사다리로 올라가 줍시다. 이쪽에 숨겨진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요. 생존자가 있었네요. I'm glad to see you. I thought it was all alone. It's been freaking spooky lately. The hydrogun's blown a few circuits and is unstable. Be careful with that gun. A stray bullet into the glass shields could blow the whole area. 이쪽을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이게 I'll head to the science office when I have this under control. 뭐라고 해야 되냐? 코어를 자꾸 뗐다 뺐다를 반복하는 문을 실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타이밍이 잘못 맞추면 이 문에 깔려 죽습니다. 여기에 PDA가 있었네요. 이 PDA 얻으면 아까 여기 하이도켄 컨트롤 문 쪽을 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슈루타를 던져서 재미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왔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저 핵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핵을 실수로 건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핵을 조심하면서 마고트를 처리해주세요. 방금 전에 캠벨 수완 일행이 이쪽을 지나갔었죠? 아, 드디어 여기로 왔네요. 아, 맨 처음에 이게 철물들이 막아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이쪽은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마고트를 빨리 죽이시고 이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여기로 숨어주세요. 경사들이 저를 노리고 있어요. 이쪽에 숨어서 재미를 봅시다. 하나 더. 에스티 어떻게 여기로 왔지? 이제 여기가 출구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문이 잠겨가지고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고트가 대량으로 나와요. 컨트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처리해줘서 가도 상관없습니다만 무시하고 가주는 것도 하는 방법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네요. 일단 다섯 번째 미션 알파레 1은 이걸로 끝입니다.